이게 나다. 태용이 형. 대박? 대박 나 이거. 와 내가 보고 싶었어요. 야 근데 진짜 야 되게 슬프게 진짜 웃긴 게 하려고 했지 하려고 했지 야 근데 진짜 야 진짜 웃긴 게 하려고 했지 하려고 했지 야 유일하게 사부님과 정식이 같은 게 장인형밖에 없어 그냥 이 형한테 나 좀 다르거든 형이랑 나랑 똑같아 아 그래요? 잠깐 봐도 똑같아 누가 사부님 건지 모르겠어 내려 형 진짜 한치예요 한치 오가 싶으라고 야 자, 한번 치워! 자, 한번 치워! 아, 형이 진짜 큰 형이구나. 아니야, 야, 우리 몇 살 차이 안 나. 누가, 아니, 누가 가로로 나온 거, 세로로 나온 것도 다르지. 야, 성재 봐, 성재 완전. 우와, 야, 성재는 완전 최신식이다, 오. 성재는 아예 컴퓨터로 썼어. 누가 봐도 달라 이거. 와 근데 저거는 좀 난 쇼킹이다 진짜. 야, 진짜 뭐야 이거는. 이력서처럼 나온다. 증명사진까지 있어요 증명사진. 와 대박이야. 야 그렇게 나와? 야 너 최신식. 야 얘는. 얘는. 아 이때 이 머리가 되게 유행했잖아. 너 그 JYP 잘린 머리 아니야? 너 이때 초등학생 아니었어? 초등학생. 아니 무슨 중학생 사진 같다 근데. 야 너 상 많이 받았다. 그러게. 아 권치아 선발대는 뭐야 이거? 야, 이거 뭐야? 권치아 선발대는 뭐야? 이게 뭐야? 나 이런 걸 나갔어. 아 그래요? 야, 이거 뭐야? 이거 상을 많이 받았네? 야, 그리기 대회에서 뭘 많이 했네. 그림을 잘 그렸네. 그리기 대회. 진짜? 그리기 오, 대회 아니야? 그리기 대회 포스터 부문 참 아, 잘했네.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 꿈이 화가였어요. 근데 이거는 이때는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 나오는 부잣집 아들 스타일이야. 부모님은 의사가 되길 바라는데 화가가 됐어. 되겠다고.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? 정신 못 차려!